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마블스는 원피스 실사와 상위 호환입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스토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스토리가 아무리 굉장해도 개연성 없이 담아내면 영화를 보는 내내 뭐라 말 못할 싫은 느낌의 답답함과 찝찝함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서 무엇부터 다뤄야 하나 고민되기 때문에 영화 스토리의 흐름순으로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영화의 시작, 다르벤이 외계 행성에서 고대의 유물 벵글이라는 발찌를 겨우 찾아내고 미소를 띠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후 빛의 초능력이 뒤엉켜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다 보니 외계 행사의 군사 두 명이 무장 상태로 주인공의 가정집에 나타나게 됩니다. 캡틴 마블도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는 우주를 넘나드는 진보된 과학을 지닌 나라의 군사라니 발랄한 주인공의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주인공이 각성하는 스토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틈틈이 난입하는 마블과 모니카의 도움이 있었지만 가족이 생채기 하나 입지 않고 적을 구속한 후 부서진 집에 앉아 평온히 가족회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마블, 타노스랑도 싸우는 급 아니었나?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이후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져 우주로 날아가버린 닉퓨리 형님의 가위바위보 드립과 박서준 형님이 등장할 땐 갑자기 급별의 왕비가 된 마블과의 뮤지컬, 순간 그 행성에도 포탈의 중력이 너무 강해져 영화관이 오그라들어버렸습니다. 그 행성은 노래로 대화를 하는 언어체계라는데 박서준은 갑자기 노래 없이 말하는 게 이계국어가 가능해서랍니다.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캡틴 마블이 외계 행성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한 행성이 괴멸 직전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해결 방법은 그냥 캡틴 마블이 성냥 개비에 불만 붙여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해결 방안을 알려주었으나 사이코 마블을 믿지 않는 다르벤, 온 우주를 뒤져 겨우 찾아낸 한팔의 뱅글과 집에서 놀고 있다 할머니의 택배로 선물 받은 주인공의 뱅글을 빼서 양팔에 착용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강해 감당하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리는데요. 이제 적이 사라졌으니 열려있는 포탈만 닫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 하지만 엄청 짱짱 센 마블도 어찌하지 못하는 부서진 포탈. 그것을 모니카가 갑자기 마블과 두 뱅글의 힘을 모아준다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외계 행성 최고 전사였던 다르벤도 버티지 못해 바로 가루가 돼버린 쌍뱅글 착용을 사이코패스 마냥 어린 주인공에게 권유합니다. 아직 어리고 영웅을 동경하는 철부지 주인공, 결국 두 뱅글을 착용하는데 그렇게 주인공은 아무런 문제 없이 두 뱅글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짱짱 센 마블의 힘과 짱짱 겁나 센 두 뱅글의 힘을 너는 또 어떻게 버텼니? 한 몸에 받은 모니카는 포탈을 닫으려 가며 굳이 반대쪽 세계로 넘어가 문을 닫습니다. 급하게 구하러 가는 마블의 모습으로 억지 감동을 쥐어짜내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타노스와도 싸울 전투력에 그냥 날아다니기만 해도 거대 우주선을 박살내는 마블이 굳이 싸울 때마다 내려와서 아장거려주고 1대3의 전투지만 뮤지컬 마냥 적이 방어할 틈을 적나라하게 기다려주는 액션씬, 납득이 안 가는 개연성으로 만들어진 이질감 넘치는 장면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마블 작품들과는 급이 다른 영화다 라고 느껴졌으며 그냥 원피스 실사와 상위 호환,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게 될 영화는 재미있길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수익 창출 조건의 조회수가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조건, 구독자의 수가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 팝콘과 콜라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